하이 여러분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예전에 개구리랑 두꺼비한테 이거 기억하시나요? 핸드폰에 있는 벌레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모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 두꺼비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마뱀이나 뭐 카멜레온 다른 친구들도 한번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나야 여기 벌레 있어. 벌레 보여 오오 벌레 눌러서 터치했어. 고나야 여기 벌레. 어? 고나야? 아니야. 오늘 반응을 안 보이네요. 오 뭐야 저 친구 반응을 안 보입니다. 얘 반응 보인다. 자 역시 개구리들은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입니다. 야, 오여여여. 야, 좋아요. 야, 야 반응 안 하니? 야, 이렇게 많은데 안 먹어. 이상하다. 봐봐요, 이렇게 해주면 바로 먹는 반응을 보이는데. 아이고 배고픈가 보다. 밥 줘야 되겠다. 개구리는 반응을 보입니다.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. 우리 귀요미 도마뱀들한테 한번 해볼게요. 오 쳐다본다. 우와 오 쳐다봤어. 야 오 달려든다. 이제 지금 바퀴벌레가 너무 빨리 없어져서 지금 먹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반응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. 아마 다른 친구들도 똑같을 거예요. 지금 자느라 그런 것 같고 쳐다보네. 오 쳐다봐. 오 야야야 점프했어. 자 다음은 이제 비어디 드래곤입니다. 먹을지 안 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력이 좋아요 이 친구들도. 야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혹시?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요? 여기 있어. 너는 화면이 안 보이는 거니? 보이는 거니? 쳐다보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네. 아. 먹는다. 오, 먹는다. 오, 터뜨렸어. 와, 자, 여러분들, 이 친구 계속 먹으려고 해요. 아하 성공. 너도 먹는구나. 시력이 있어. 아 쳐다본다 확실히. 우와 오야야야 핸드폰 부서진 줄 알았네. 침 묻은 거 봐. 한 번만 더 해봐.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어디 드래곤? 과연 반응을 보일지. 오 우선 온다. 오 근데 냄새가 안 나잖아. 저 우선은 보고 옵니다. 아 냄새 맡고 그냥 가네. 먹을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. 자 봐봐. 쳐다보는 거 같나요 여러분들? 야 여기 혀 기관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그냥 바로 걸러버리네. 똑똑하다. 친구야 여기 일어나봐. 여기 밥 있는데 밥 먹을래? 밥 먹을래 친구야? 아 반응이 없구나. 자 여기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래? 오 쳐다보는 거니? 어 잘 모르는 건가? 친구야 여기 먹이 있어. 와 얘네 먹이 보면 바로 달려오는데. 오 얘 성공. 자 방금 먹으려고 지금 달려들었어요. 친구야 너가 한 번만 해주면 안되겠니? 아 쳐다보네요. 이 워터드래곤 친구들도 쳐다봅니다.
먹이 반응이 없어요. 과연 냄새로 할지 쳐다보고 바로 그냥 먹을지. 오, 반응 보이는데. 아이고, 우리 친구도 오늘 먹이 반응을 이걸로 볼 수가 있네요. 야,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다 컬릭하는 거 봐. 오늘 맘마 많이 줄게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핸드폰 어플로 우리 파충류 친구들 시력이 얼마나 있고 한번 이게 진짜 먹이로 생각을 하는지 했는데, 우선 핸드폰 화면을 확실히 쳐다볼 수 있다는 게 우선 검증이 되었고, 우선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구들도 먹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친구들 오늘 소외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영양식 많이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실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